영수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오마이걸이 영수엔 웬일이야. 웬디의 영수 때 3부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초대석 영수엔 웬일이야. 완전체로 놀라운 우리 오마이걸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야.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또 보는 라디오로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승입니다. 야. 또 완전체로는 오랜만이 뵙죠. 네. 네. 지나가다 아, 제가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처음 뵙는데 또 워낙 또 저희가 또 인연도 많고 또 하잖아요. 또 반갑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뵙고 싶었어요. 아, 원래 또 계속 봤잖아요. 맞아요. 저희 데뷔 초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요. 멀리서 지켜보지만 또 이게 가까운 느낌이지만 또 멀리서 지켜보고 또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가깝지면서도 약간 먼 느낌이면서도.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영수를 했을 때 근데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이린 선배님이. 저희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수 가족분들이 반겨주고 계세요. 우리 5782님께서 캬 영수의 오마이걸이라니. 지난번 아이린님 스페셜 DJ 때 나오셔서 서로를 덕질하는 모습 너무 훈훈하고 귀여웠는데 맞아. 오늘 해피 텐션 완디와의 케미도 기대해봅니다. 근데 제가 못 나온 거를 후회하고. 근데 그때 네. 이제 옴망진창 여고생들과 여고에서 인기 많은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다고. 저희 언니가 또 약간 부끄부끄부끄 하시잖아요. 네, 그때 또 여기서는 아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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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런 맞아. 분위기여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또 기억해주시는 또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때 또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8901님께서는 유아가 전 SNS로 웬디에게 오늘부터 언니 1일 하트를 고백해서 제가 너비들의 환호를 전했었는데요. 선배님에서 웬디 언니로 다시 라디오에서 만난 소감 궁금해요. 진짜 그 주신 디저트 네. 받고 진짜 심쿵 엄청 했거든요. 아, 사실 진짜 감사해요. 예전부터 저희 아까 멀지만 가깝지만 맞아요. 이런 사이였는데 맞아요. 같이 활동 겹치면서 막 눈물 주시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 너무 꿈만 같았어요. 좋았어요. 아, 네. 네. 고마워요. 솔로 활동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맞아, 다 챙겨봤어요. 유아 거 보면서 다 챙겨봤어요. 진짜 감사해요. 갑자기 제가 이런 것도 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네. 오마이걸 화이팅! 화이팅! 어, 우리 장소나님께서 옴걸 완디 텐션 벌써부터 신나네요 라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마이걸이 영수에 웬일로 왔는지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저희 오마이걸이 1년 1개월 만에 드리미 레조넌스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미니 17 드리미 레조넌스인데 이번 앨범을 딱 10자로 10자 10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빈이 가자. 멋있다. 아 혼자? 아 그 간단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마이걸이 전하는 위로. 오! 딱이야? 나는 위로? 맞죠? 딱이 첫날이다. 맞죠? 아니 우리 유빈씨가 약간 순발력이 좀 좋아요. 똑띠. 똑똑해요. 아니에요. 지금 물어보자마자 바로 그냥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아닌 줄 알았어. 계산기. 멋있다. 떨어뜨렸네. 멋있다. 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또 큰 네. 앨범인 만큼 네. 멤버들의 의견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만큼 많은 사랑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큰 앨범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요즘엔 참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앨범입니다. 네. 진짜 역시 오마이걸 마음까지 너무 따스워. 레드벨벳 선배님들도요. 따스워. 그러니까 팀 자체가 따스워요. 여기가 더 따뜻해요. 파이팅고 제고 클래식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곡 이거 어렵다. 곡 소개. 그렇죠.
곡 소개를 열 글자 열 글자로 아 가미 열 글자 미미 씨 네 미미 나 미미 씨가 날 보기를 한다는 줄 알고 유빈이가 했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실 분 계세요? 네 진짜 미쳤다 대박이다 천재 넘어도 되고 괜찮아요 나는 항상 너의 옆에 있어 오 어때요 대박이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홀리 몰리 홀리 몰리 홀리 몰리 예! 마크몰리 대박이다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어 와. 쉽지 않네요 여쭤봤는데도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고 그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어 네네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글자, 글자. 있어요 삐리삐리 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또 미민 씨가 또 작사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 아, 해요. 네, 지금까지와 맞아요. 비교했을 때 작업이 수월했다, 뭐 힘들었다, 뭐 아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아, 이 정도쯤이야라는 건 전혀 없고요. 아, 특히 또 몽환스러운 아, 곡에 랩을 넣기가 굉장히 그쵸. 어려웠어서 예전에 오마이걸의 몽환의 대표적으로 약간 클로저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 랩을 쓰는데 곡을 얼마니 안 써보기도 했지만 한 진짜 한 달 정도 집중하면서 썼었거든요. 진짜 오래 썼어요. 계속 바꾸고 계속 바꾸고. 근데 거기서 약간 좀 단련됐는지 이번에 좀 그나마 그나마 좀 수월하게 했고 또 그 전에 멤버들끼리 좀 회의도 많이 하고 아, 서로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얘기를 많이 나눠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수용해서 네 쓸 수 있었습니다. 이야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역시 영광입니다. 네. 그럼 그 노력의 결과를 너무 시간을 많이 공들였으니까 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소절이라던가 한번 좀 살짝 들어볼 수 있는지 있는지 자 브릿지로 가겠습니다. 네. 눈을 감은 채로 Look at the present You don't share present 심해를 항해 중 At the end of the day we get past that 여기 곳곳에 오마이걸 수록곡 제목을 제가 조금 숨겨놨어요. 아우 그런 센스까지 그렇게 조금 진짜. 해봤습니다. 아우 예. 헐리헐리 가까워라. 헐리헐리. 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마이걸이 청순한 노래를 그렇지 못한 안무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이번 안무의 난이도 어떠세요? 아 이번 난이도 어때요? 약간 합을 맞추는 안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네를 태워줘서 날린다든지 네. 봤어요. 뭔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돈다든지 이런 안무들이 맞아, 있어서 맞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제 멍이 들 수 있는 맞아.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하인드 굉장히 같은 것도 올라오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안무도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약간 보지 못한 느낌의 그런 안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짱.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안무 영상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심지어 팬분들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성공개로 다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엄청 놀라시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예뻤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분들의 오마이걸 분들이 워낙 그런 걸 잘 소화하시고 하셔서 더 그게 더 예쁘게 살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우리 7677님께서 오마이걸 클래시파이드 연습부 챌린지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올려주실 거죠? 와우. 혹시 이따가 나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찍어가지고 영수를 위해서 한번 야, 좋죠. 네 방송이 끝나고 네. 저희 공식 계정에 업로드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대표로 한 두세 분 정도. 네. 두세 정도 이렇게 우리 어떤 조합으로 오늘 또 새로운 조합도 괜찮고. 러미 라이큐도 갈까요? 러미 라이큐. 저 유니콕이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다 들어왔죠. 이거는 뭐 공 얘기할 때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 6882님께서 클래스파이드에서 더 웃게 해주고 싶어 더 오래 알고 싶어 이 부분이 제 눈물 버튼이에요 따크리들이 오마이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요 우리 오래 알고 함께 웃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멤버들은 혹시 신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나 가사가 파트.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저희 파트 중에서 더 웃게 해주고 싶어 더 오래 알고 똑같네. 싶어 저는 그 파트를 처음에 이제 가사를 받았을 때부터 거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사가 거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통했네 네. 네. 본인 파트예요 아, 제 파트이기도 해요 네. 아, 본인 파트에서 좋아한다? 아니면은 아 그런 것도 조금 있죠 네 아린입니다 아무래도 아니 통했네 또 네 통했네요 네 그러면 노래 듣기 전에 6882님의 눈물 버튼 이 부분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실지 더 그럴까요? 웃게 해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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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셋, 넷. 더 웃게 해주고 싶어. 더 오래 알고 싶어. 아! 어. 또 울컥 하실 것 같네요. 울컥! 또 들으면서 네, 울컥. 네. 감정이 휘몰아치겠네요, 감정이.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오마이걸에게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들 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마이걸의 신곡 Classify 듣고 올게요. Sometimes I die into your dream.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겠지만 오마이걸의 Classify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멜로디 라인도 너무 좋을 뿐더러 안무도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 진짜 무대 영상도 봐주시고 안무 영상도 꼭 봐주세요. 왜냐면 이 풀 직캠이나 이런 것도 꼭 봐주셔야 되고 이 멤버분들이 이 몽환적인 느낌도 너무 잘 살렸지만 이 열심히 그 연습하신 것도 너무 잘 보이고 아, 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정말. 게 제일 좋냐면 무대 위에서 멤버분들이 그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그 무대 위에서 같이 눈을 쳐다보고서 그 서로 통하는 느낌적인 느낌에서 그게 있어요. 서로 막았을 때 울컥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였는데 팬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게 뭔가 울컥하는 게 있어요. 맞아, 눈 마주치면 약간 이 노래가 약간 울컥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나는 재밌던데 멤버들 눈 마주치면 웃겨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달라. 느낌이 또 달라.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울컥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근데 그게 보는 게 너무 있어. 맞아. 재미가 맞아. 있어. 맞아. 그래서 꼭 무대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또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네. 혹시 한 분씩 이거를 네. 읽어줄 수 있나요? 네, 9903님께서 저번 주에 클래시파이드로 컴백했을 때부터 열성 팬이 됐어요. 오늘 쇼챔에서도 무대 너무 잘 봤고 정말 최고로 빛났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진짜 오마이걸 분들도 진짜 계속 팬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 멋있고 예쁘고 언니도 너무 예뻐요. 오세요 장선아님. 네, 그러면 장선아님께서 런닝 할 때마다 클래시파이드 듣는데 왜 이렇게 벅찬지 모르겠어요. 맞아. 런닝 할 때 클래시파이드 들으면은 힘이 많이 감사하다. 진짜 런닝 힘들잖아요. 벅차니까 그러니까, 뛰게 되는 거. 그렇죠. 런닝 하잖아요. 아, 힘들죠. 이 노래 들어봐요. 벅차면 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이제 노래에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뭔지 알죠. 저는 예, 저 밝은 노래 좀 듣는 편이라서 러닝할 때 노래 약간 밝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빨리 넘어가실게요. 네. 정민이 문자 한번. 아, 정민이. 네. 예. 찾았다 오마이고 50대 아줌마도 완전 애정하는 딸들입니다. 아, 딸들. 엄마. 진짜 딸들이네. 감사해요. 엄마 또 사랑스러우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4978님 이번 엔딩 포즈 때 승희가 효정이에게 깜짝 볼 뽀뽀를 했잖아요. 진짜 놀란 것 같아 보였는데 사전에 상의가 안 된 이벤트였나요? 팬들 사이에선 둘이 찐 노부부 케미로 유명한데 어쩌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후기가 궁금합니다. 그거 봤어요. 인터뷰를 저번에 한 걸 봤었는데 절대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었던 걸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아니 이게 그 카메라 리허설 때 언니가 딱 엔딩이 딱 잡히더라고요. 스타트원 무대였는데 그래서 언니 조금 놀래키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좀 놀래키고 싶다. 그게 뭐가 있을까 머리를 굴렸는데 그게 뽀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싹 스치면서 헤드 해가지고 그때 딱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진짜 놀란 그러니까. 거죠 제가. 진짜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진짜. 저는 아마 10년 동안 처음 뽀뽀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막 저희는 뭐 절대 뭐 맞아요. 막. 스킨십을 진짜 싫어요. 또 진짜 싫어요. 아, 진짜요? 네. 뭐 대단하다. 근데 뽀뽀를.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목적 있으면 하는 거지. 놀리겠다. 놀리겠다. 목표 하나로. 네. 놀래키겠다. 근데 본인도 하고 놀랬을 것 같아. 하고 나서. 아니 하고 나서 오히려 계속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시고 이렇게 아, 며칠이 지났는데도 진짜? 네. 막 이렇게 더 놀래시니까 오. 놀래긴 했어. 폭풍이 많이 컸나 봐요. 혹시 그 멤버분들 중에 이런 이벤트 계획, 아, 이벤트를 계획 중인 걸 얘기하는 것보다 아. 나 받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받고 싶다? 어? 아. 유아 씨. 네, 저 너무 받고 싶어요. 뭐를? 뽀뽀. 아 왜? 혹시 스킨십이 좀 잘하시는 부분 있어요? 누가 유빈이 잘하잖아. 유빈이. 아, 아 스킨십이 좀 있으시고. 아 저는 멤버들 좋아하면은 안고 안기고 아, 이런 거 어머. 좋아해요. 근데 유빈 씨가 한번 해줘. 아, 기회가 되면 무대 내일 해줘. 얘기 안 하고 할래요. 어 그래 언제 얘기 안 하고 할래요. 언제든지 모르게. 모르게 화끈하게 해주세요. 알겠어. 어? 아니 옆에서 멤버들이 막 미치겠다 어, 이럴 것 같아. 레드벨벳 선배인데도 토서로 뽀뽀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볼에? 어 표정 아, 진짜 야 너무 찐친 못 본 것 같아. 완전 찐친. 어? 저는 아, 막내가 조금 내가 막내일 땐 막내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아주 옛날이었나? 근데 아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문자로. 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했었잖아요. 언젠가 했겠죠. 맞아요. 언젠가 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맞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소리 소리인 만큼. 네. 네. 또 우리 1930님 문자 하나. 네, 1930님께서 어, 죄송해요. 뭐라고요? 아니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1930님께서 네. 오마이걸 데뷔 9주년이라고 했을 때 놀란 사람 순. 아, 아직도 어. 영한 느낌이 강해서 진짜로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데 멤버들이 생각해도 우리 이건 진짜 그대로다 싶은 거 있나요? 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난기. 아~ 장난기. 에이. 대기실에서도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맞아요. 깨르르 깨르르 하시는 네. 네.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요? 좀 더 심해지셨구나. 원래 심하더라고요. 아림이는 살짝 지켜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어, 예전에는. 어. 근데 요즘에 아림이가 더해요. 아 진짜? 네.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아 옛날에 당해서 그랬구나. 네, 제가 이제 멀리 살짝 지켜보는 척 이렇게 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반격 중입니다. 아~ 막내의 반격이라. 와. 준비 좀 해야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반격을 이제 조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멀었어요? 어 조금 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멤버들? 진짜 반격 당하고 있는 느낌 확 들어요. 아 진짜? 네. 요즘 엄청 놀려요 저희. 진짜? 네. 성공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화이팅! 더 해볼게요. 화이팅! 왜 이렇게 좋아해? 화이팅! 반격해라! 화이팅! 간다! 또 우리 9735님 문자 승희씨. 네. 이번 앨범에 유닛 곡들이 있잖아요. 각 팀이 작업하면서 비하인드가 있다면 하나씩 풀어주세요. 아. 그리고 또 언젠가 이 멤버와 이런 무대 한번 해보고 싶다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전 비하인드는 아닌데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아린이랑 유닛인데 네. 이번에 제가 전체 코러스를 제가 했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은 멤버들 보컬을 되게 자세히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린이가 목소리가 뭔가 그 앳된 아기가 조금 많이 자란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컬 레슨 엄청 열심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너무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울컥했어요. 코러스 듣다가 우리 아린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면서 살짝 울컥해가지고 아니 이 스웨이라는 곡인데 두 분의 목소리가 되게 곡도 아련한데 아련하면서 되게 힘이 있으니까 그게 중간중간 들으면서 약간 아, 되게 약간 울컥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삭이면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시지? 나머지 유닛 곡들도 알지만 저희가 네, 너무너무 좋지만 저희가 광고를 또 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영스 초대석 영세 웬일이야 우리 오마이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 우리만 아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누어 웬디의
Kim의 Young Street.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엔 웬일이야 오마이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유빈 그리고 아린씨가 함께 부른 스웨이 You and I 듣고 4부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천천히 어땠냐 나른 하게 다가가 너를 향해 어느새 리듬을 타 날듬은 네 모습에 한복의 그림 같아 너 나를 춤추게 해 깨어나는 감각 황홀하게 날 감싸 빠져들어가 헤어날 수 없이 마치 꿈인 듯한 어느 장면처럼 Sway to the left, sway to the right 달빛을에 있음이 묻지 않게 If you don't believe it, you will never find it 낭만 가득 스며든 멜로디 살며시 숨겨둔 켜켜이 숨어든 별빛 꽃자 웬디 영스트 4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영스에 놀러 온 캔디 효정. 쇼미더토리. 쇼미더토리 승희. 또? 네. 아, 저 노란 머리 유빈. 쇼미초콜릿 미리입니다. 쇼미 국밥 유아입니다. 아린이. 누구 사랑둥이 아린입니다. 아, 마음이 좋습니다. 네, 아 저는 영원한 영스 DJ 원디 웬디입니다. 웬디 네. 아 이렇게 오마이걸 완전체로 영센 웬일이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6561님께서 유빈과 아린의 대조되는 음색으로 스웨이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막내즈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또 미처 얘기 못한 우리 유니콘들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우리 네. 어 라라라 우리 세 번째 트랙이죠. 네. 민미 씨랑 승희 씨가 부른 거. 네. 이것도 좋아요. 어떻게 또 세 번째 트랙인지 어떻게 또 이게 안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적혀 있어. 감동이에요. 다 알아야 돼. 진짜로. 아니 이게 또 진짜 신기했던 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톤을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딱 노래를 듣는데 누구지? 근데 미미 씨도 그렇고 승희 씨도 그렇고 다 맞아. 근데 그걸 노리시고서 부르신 거죠? 맞아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근데 그게 솔직히 새로운 톤을 도전한다는 게 쉬운 거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도전인 맞아요. 건데 그게 또 너무 좋았어요. 다행. 이 노래를 딱 골랐을 때부터 약간 오마이걸 곡 중에서는 진짜 없었던 안 해봤던 곡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해보고 싶은데 도전을 미미랑 하면은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이 곡을 가지고 미미를 꼬드겼습니다. 네. 근데 미미 씨도 톤이 조금 네. 그쵸? 네 뭐 톤을 하면서 제가 녹음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오마이걸 하면서 녹음해보지 않은 그 그쵸, 스타일 응역대 생각보다 높은 파트를 주셨더라고. 그쵸? 근데 또 간드러지겠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일단 도전해보고 근데 그래, 너무 예. 좋았어요. 합이 감사합니다. 제 귀가 진짜 너무 간드러져가지고 그래서 3번 트랙에서 4번 트랙으로 먼저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 또 다시 들었어. 빨리 가만 그래서 Love Me Like You Do 우리 5번 트랙, 트랙. 효정씨랑 유아씨 네. 곡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랑곡이야. 맞아요. 사랑 노래죠.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근데 이게 높은 곡이잖아요. 너무 높아요. 근데 높은 곡이는 힘든데 이걸 예쁘게 표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맞아. 보컬 레슨 엄청 많이 받았어요. 둘 다. 근데 이걸 예쁘게 표현하는 게 힘든데 두 분이 그걸 너무 예쁘게 사랑스럽게 또 표현을 해내셨다. 또 노래를 엄청 잘하는 완디께서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 그 지코 선배님 아티스트 나가셔서 네. 네. 한 소절씩 짧게 불러주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짜 너무 짱이다. 다 불러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살짝 그러니까. 있었다. 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수록곡도 마지막도 헤븐리도 너무 좋았고 미쳤다. 팬들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쇼케이스 같은 거에서는 또 이 곡을 불러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라이브로 웬일이야.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넘어갈게요. 4919님께서 오마이걸의 킬링보이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려보는 중이에요. 명곡이 진짜 많은데 다 못 나온 게 조금 아쉽긴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꼭 2탄도 갑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우! 2탄 가자! 진짜! 너무 많잖아요, 명곡이! 아니, 최근 킬링 보이스가 또 화제였습니다. 벌써 100만 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맞아. 혹시 비하인드가 있다면? 비하인드? 네. 어, 일단은 저 거의 이제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제 트랙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죠. 뭐 할지. 네, 뭐 하실지. 네. 근데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회의 끝에 뭔가 챕터별로 나눠서 하면 재밌겠다. 이제 오마이걸의 컨셉이 컨셉돌처럼 다양하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섞어보자 해가지고 사실 오마이걸의 좀 다크한 느낌의 곡을 아마 킬링 보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처음 계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왜냐면은 항상 뭔가 몽환적이고 예쁘고 밝고 이런 것만 보시다가 거기서 어? 이런 모습도 있었어? 맞아요. 이런 곡도 있었어? 하면서 좀 새로운 발견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너무 잘 소화를 하시니까 아쉬운 건 다 못 들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2탄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세요. 하지만 또 혹시나 명곡들이 많은데 그래서 멤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더 알려졌으면 하는 우리 노래! 어떤 곡일지 너무 궁금한데 고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우린 이 음악을 빌려 이 분위기를 빌려 첫 번째 곡은 오마이걸의 Real Love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게 뭔가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오마이걸이 사실은 조금 다르게 조금 이지리스닝처럼 해보고 싶어서 나왔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이 곡을 아쉽다고 뽑은 전 멤버인데 이 노래가 사실 나중에 들어서 더 좋다 라는 얘기를 제가 댓글을 많이 봤어요. 아, 그때보다는 네. 맞아. 후중독이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여기서 한번 다시 꺼내보자. 아~ 여러분 찐사랑을 찾으세요. 아~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갖습니다. 예, 2022년 두 번째 정규 앨범 Real Love의 타이틀곡 이 곡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마 여기 아, 이 파트가 진짜 Real Love을 찾았을 때의 느낌이랄까? 그러니까요. 아, 너무 와. 좋네요. 아. 네, 그러면 이 노래 조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오마이걸의 소나기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소나기라는 곡은 너무 가사도 예쁘고 분위기도 예쁘고 진짜 노래 자체가 너무나 소나기 자체인 곡인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이유는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다 같이 이 무대를 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추억할 때 꼭 소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최애곡입니다. 똑같아요. 2019년 오마이걸의 첫 정규 앨범 The Fifth Season의 수록곡입니다. 아, 이제 팬분들도 꿈나 오마이걸 명곡에도 빠지지 않는 곡이라고 해요. 우리 7784님께서 오마이걸 소나기 파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거 플리 아직도 빠지지 않고 기운 없으면 늘 꺼내 듣는 노래예요. 아유. 잘 보내주셨는데 멤버들이 생각할 때 소나기는 언제 어디서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뻐정 혼자 막 청춘의 감성이 막 터지고 싶을 때 들으면서 뻐정 너무 좋지.
아 지금 이건 것 같은데 지금 아, 여러분들 아, 내가 바라본 여러분들이 지금 아, 그래요. 청춘이다. 청춘이다. 아, 그럼 노래 조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웃음이 나는 걸 이런 감정을 숨길 수 없어. 세 번째 곡은 오마이걸의 트와일라잇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가 불꽃놀이로 활동할 때 있었던 수록곡인데요. 기존의 오마이걸의 모습과는 전혀 반전되는 뭔가 다크하면서도 몽환적인 거를 응.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다크한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서 선택해봤습니다. 아~ 네, 2018년 여섯 번째 미니앨범 Remember Me의 수록곡인데요. 퀸덤으로 네. 또 이 곡을 맞아요. 접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곡들 중에 이 노래를 선보였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연을 하려면은 뭔가 확실한 컨셉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오마이걸이라는 팀이 보여줄 수 있는 반전 매력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 이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주시고 근데 또 많은 팬층들도 생기고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정말! 5885님께서 퀸덤으로 오마이걸 입덕해서 지금까지 좋아합니다. 하트. 사람들에게 더 알려줬으면 하는 무대도 있나요? 지금 바로 찾아보러 갈게요. 라고 보셨는데요. 있어요, 승희씨? 많이 보잖아요, 우리 거. 저 진짜 많이 보는데 저는 그 브루의 명곡. 브루땡. 그 말씀하셨어요. 브루의 명곡 무대에 저희 데뷔 초때 나왔던 그 풍선. 근데 이번에 아니 그 무대를 꼭 안 보셨으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거기서 승희가 완전 악기예요, 악기. 맞아, 맞아. 네,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 노래 조금 더 듣고 올게요. 마지막 곡은 오마이걸의 윈디 데이입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16년 미니 3집 리패키지 앨범 윈디 데이의 타이틀곡입니다. 아, 이 곡을 제가 골랐는데요. 네. 고른 이유는 오마이걸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곡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무대를 딱 했을 때 오마이걸이 보여줄 수 있는 좀 약간 알 수 없는 소녀들의 에너지가 잘 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골랐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설레. 이 노래 설레. 아,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원래 계절에 어울리는 곡이 있는데 희한하게 약간 오마이걸 분들의 노래는 뭔가 청춘도 막 그런 게 있고 다 계절 타지 않는 느낌이에요. 와, 최고 칭찬. 맞아. 진짜. 네. 채친. 왜 계절을 타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냥 언제든지 꺼내 듣고 싶고, 싶고 그래서 계절 타지 않는 느낌이라요. 아, 감사합니다. 다 너무 좋아. 진짜로. 네. 그럼 이렇게 좋은 노래 윈디 데이 더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오마이걸의 추천곡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진짜 화이팅 화이팅. 너무 좋아. 감사해요. 네. 우리 류건아님께서 진짜 명곡 대잔치네요. 오마이걸 이렇게 좋은 노래가 가득한데 어떻게 안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마이걸 분들 노래들과 무대들 다 너무 좋으니까 다 챙겨봐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빠져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오마이걸 앞으로 온 문자들 네. 조금 더 만나볼게요. 승희 씨부터 한번 네. 읽어주세요. 8342님께서 이번 킬링보이스 영상에 유빈님의 동창이 쓴 댓글 다들 보셨나요? 저 아까 봤어요. 너무 훈훈해서 제가 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씨도 착한 오마이걸을 더 흥했으면 좋겠네요. 제 동창님인데 저 근데 아직 모델고 가지고 이 내용이 잘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시다고 예의 바르고 잘 먹어가지고 잘 먹긴 항상 해. 친구들 이게 헷갈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기억을 하신다고 유빈 씨를 진짜요? 심성이 너무 예쁘고 착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친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친구라고 아주 지금 이건 제가 아주 짧게 가득하게 얘기한 거지 이거에 한 10배를 적어주셨어요 귀여워 저 지금 봤어요 지금 봤는데 누군지 추측이 가능할까? 보면? 근데 이렇게 유빈 씨 생각하는 친구 정말 많았을 것 같아서 제가 꼭 가가지고 정말 정독하겠습니다 정독해봐봐 고마워 진짜. 친구야 진짜 반친구였을 수 있겠다 그렇지 감동이다 어머니 아버님까지 하셨대요 그러면 그 정도면 뭐 그만큼 우리 유빈 씨가 잘 네, 살았다 맞아. 잘 살았다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또 우리 5925님 문자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의 키워드가 위로잖아요. 오마이걸 멤버들은 어떤 것들을 위로를 받나요? 최근에 나에게 뜻밖의 위로가 되어준 건 뭔지 궁금해요. 근데 요즘은 진짜로 멤버들인 것 같아요. 나도. 요즘은 맞아. 힘들 때 진짜 멤버들 눈을 보면은 힘이 나요. 맞아.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느껴져요 이게. 승희 씨 울지 말아요. 저 핸드폰 들고 와요. 전지 저도 보지 말아주세요. 전지가.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티슈 매니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얘기를 하면서도 느껴지지만 정말 멤버분들이 서로에 대한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임이나 뭐 바라보는 눈빛이나 서로 챙겨주고 광고 나가는 사이에도 그렇고 이게 저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너무 느껴져요 이게 이게 정말 그래서 근데 이게 같이 활동했던 멤버가 우리가 오래된 친구인 만큼 그게 더 위로가 되고 맞아. 이게 맞아. 서로가 아니까 막 눈빛만 봐도 알죠 얼마 왜 힘든지 안 힘든지 지금 얼마큼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이거 다 알잖아요 그게 지금 다 너무 느껴져가지고 멤버들이 진짜로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게 이렇게 착한 친구들을 못 봤어요 근데 다들 각자 멤버가 한 명 한 명이 너무 착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멤버들이랑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제가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멤버들 덕을 그건 유아 씨가 그래.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 같이 그럼. 활동하고 이렇게 오마이걸이 더 이렇게 대박날 수 있는 거예요 오마이걸 오래가자 오래가자 진짜 훈훈하다 내가 다 막 치유되는 느낌이잖아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오마이걸과 따뜻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렛츠 기릿 네 웬디 러시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7024님께서 네. 했었는데 벅참이 돼서 오열할 것 같아 평생 미라클 할게요 뭐 헬스한테 울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힘들어 호흡 틀어줘요 진짜로 아 진짜로 네 오열 집에 가서 오열하세요 다들 티하나 그만큼 너무 좋았다 네. 아 오늘 또 오마이걸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멤버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벅참이 얘기해봐요 궁금해요 저는 진짜 오늘 와서 오히려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아서 진짜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끝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네. 멤버들이 다 쳐다보니까 맞아요 멤버들이 이렇게 다 쳐다봐주고 눈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저는 라디오를 오면 참 많이 이렇게 벅차게 되는데 아까 소나기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벅찼었어요 지금 목소리 떨리는 거 아니죠? 떨리는 듯 캐시 매니저! 캐시 매니저! 캐시! 캐시! 진짜 눈가 빨개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행복했고 어. 그리고 이번 활동하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있다라고 많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 우는 거 아니지? 승희 씨, 제가 멤버는 아니지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완디가 너무 오늘 잘 이끌어주고 너무 진짜. 사랑해주고 애정해줘서 우리 최고. 약간 이번 주 활동 조금 지쳐있었을 시기인데 진짜 에너지 빡 받았어요. 아니, 다시 달려야 돼. 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너튜브를 보니까 오마이걸 분들이 안 나온 게 없어요. 진짜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 SBS 그 라디오도 정말 많이 나와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쉬는 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셔서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오마이걸 파이팅! 네. 어,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평생 응원할게요. 어, 그럼 저희는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